지금 분위기가 수상한데요. 지금 뭐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국힘당이 유리해서 민주당 유리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국힘당의 잡음이 있어서 그렇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엇박자라서 그렇다. 뭐 황상 뭐 이종섭 건이 있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요. 이거 일단 보시고 보세요. 이놈들이 이상해졌어요. 유삼령이죠. 유삼령이 포스터 보세요. 냄비는 밟아야 제맛. 더불어민주 그리고 밟는 폼을 취하는데 냄비라는 거 이건 이제 그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동작을 해서 나베 냄비를 밟아버릴 강력한 후보 유삼령 이재명과 함께하는 뭐 어쩌고 5천만 국민 이런 포스터를 올렸는데요. 그리고 박지원이가 수상합니다. 박지원이 한번 워딩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김건희 비올백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특감을 하기 위해서도 꼭 유삼영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박지원이가요. 박지원이는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대고 4월 가면 떠날 한동훈, 5월 오면 울 사람 대통령 부부. 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삼령이를 띄우면서 유삼령이 밀어달라 그러고 민주당이 200석 한다. 조국과 함께 200석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개혁 세력과 함께 민주당은 과반 이상하고 개혁 세력과 함께해서 200석 만든다. 여기서 저는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해찬이가 등장하고요. 박지원이가 등장할 때 이상하다 했는데 선거 날이 가까우면서 이제 방향을 딱 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날 가까우면서 이 사람들이 좀 초조했을 거예요. 뭐가 초조했냐면 야 이번에 부정선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야 부정선거 되는 거야? 뭐 준비된 거야? 아니면 할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공은 울렸다. 저질러졌다.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부터 세팅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질러진 거 아닌가. 그러고서는 자기들 혼자 200석 먹으면은 지난번 자기들 혼자 180석 먹은 걸로도 유촉세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이 일어났잖아요. 일단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혹들 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혼자 180석, 200석은 못 먹고, 150석 이상 먹고, 그 다음에 조국이 막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정의당 같은 데서 좀 먹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 탄핵을 시키자. 이런 작전이 세워진 거 아닌가. 아, 무섭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맞아떨어질 리가 없겠죠. 안 맞아떨어지길 바라죠. 근데 이상한 게, 자, 유삼령이가 누굽니까? 경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하극상 벌린 그 경찰 간부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피습 사건 때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두지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물러난 뒤였는데. 그 피습사건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장면이 많았죠? 상처, 문재인이 깠잖아요? 상처는 세로로 일자로 났는데, 이제. 근데 찢긴 와이셔츠는 가로로 찢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뭐가 이상한데. 거기에 유삼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검찰 공화국, 검찰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완박도 하고요. 1년에 이게 다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시나리오가 그냥 즉흥적으로 국힘당처럼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즉흥적인 거는 그냥 오늘 내일 즉흥적이라는 게몇 달, 1년, 요런 즉흥적이 아니라 쟤네들은요, 최소한 몇년 전서부터, 몇십 년 전서부터 준비한 거에 쫙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타이밍을 보고 있고 짬을 보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 검찰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나. 지금 요대로 수도없대물인 우리가 세팅한 대로 감행하는 거고, 이걸 막 옥죄서 들어오면은 야, 하다간 걸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한 템포 쉬어야 되니까 타이밍을 보자. 준비만 일단 딱 해놓고, 쟤들 하는 걸 보자. 그런데 뭐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진전 없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거 그것뿐이잖아요. 선거관리관이,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 인쇄된 도장은 안 된다. 이걸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그거 인력 때문에 안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하러 오는 사람 줄 길게 서서 안 된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 맞지? 쑥 들어간 거 맞지? 언론도 조용한 거 맞지? 이봉균 떠들던데 말이야. 그 애 달리면 얼마 안 돼. 애야, 그건 제끼 버리고. 야, 국힘당 조용하지? 한동훈도 조용하지? 야, 용산 조용하지? 그지? 선관위 우기는 대로 끝났지? 그러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결론이 낸 거. 야! 가자! 헐! 세팅 쫙! 끝! 이제는 저질러진 거지.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지네들도 말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걷는 거예요. 이제 2판 4판 저질러졌어요. 세팅. 부정선거는 그때 무슨 통 옮기고 이런 부정선거가 아니라니까. 그거 백날 감시해봐라. 서버에 세팅에 공작값. 지난번에 0.39를 곱했잖아. 2표에서 0.39 곱하면 2표가 나오는 거. 아, 그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아주 시간 길어. 모르는 사람도 그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세팅, 그 보정값, 그거 결정해서 얼마를 이번에 국힘당 표에서 얼마를 뽑아서 민주당으로 가고, 또 때로는 얼마를 뽑아서 조국당으로 가고, 아니면 자유통일당 표를 얼마를 뽑아서 조국당으로 가. 뭐 이런 세팅이 이제 끝났다. 그 세팅 결과 조국당은 어느 정도 선전, 민주당은 과반 이상. 그래서 합쳐서 박지원이는 200석 불화를 치는데, 200석이 안 될지라도 한번 정도에 180석은 해놓은 거 아닌가. 조국하고 다 합쳐서요. 지네만 180석 먹으면 이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여론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조국이 지금 떴네? 합쳐서 회파 또 여론도 맞잖아. 이런 식으로 우겨버리면 끝이니까. 이거 아닌가 수상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도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요, 큰소리 뻥뻥 치고 돌아다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달라진 거를 느끼는지, 정청래가 이제 그 힘에 이렇게 붙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재인한테 탈랑 붙어가지고 친문의 대장인지 이러고 막 독설 내뿜으면서 상대 공격하고, 문재인한테 이러다가 힘이 이재명으로 옮겼네. 이재명한테 탈랑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먹었네요. 이제 완전히 살아났네. 더 이제. 근데 가만 보니까 박지원이가 200석 운운하면서 그러네. 어이, 이거 잘하면 이거 박지원이가 2인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보원장도 한 놈인데. 에? 그러니까 박지원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박지원이 조국당 명예당원이라고 발언한 거 이거 이재명 속타는 심정 모르나 가지고 이러고 이재명한테 그냥 딸랑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지원이를 공격하면서 이재명한테 충성 경쟁을 하는 거. 이재명 속타는 건 심정 모르고 박지원이 어디서 헛소리야. 박지원이가 방송에 나가서 이래, 조국과 같이 방송에 출연했나 봐요. 조국하고. 근데 거기서 그냥 농담 삼아 명예당원이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당의 명예당원이라도 좋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과 박지원이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몇 석, 조국도 선전해서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내자. 작전을 다 세워놓고 그런 얘기는 못하니까 그냥, 아, 조국당 명예당원도 내 뭐 좋지. 뭐 자기는 이제 공천 받았잖아요, 민주당으로.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는데, 정청래는 이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거든요, 아직. 정청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박지원 어디 민주당 사람이 조국당 명예당원 할 수 있냐 이러고선 막 설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재명 속타는 심정 모르나. 그러니까 얘가 속으로 갑갑하겠지. 아유, 저거 날뛰냐 저. 왜냐면요, 이 소리가 나오니까 조국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 그 민주당 비례보다 자기네 비례를 많이 찍어줘야 한다고 막 설파한 게 있어요, 조국이. 그건 민주당 사람이 들으면 누구든지 다 기분 나빠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국이 진짜, 조국 대표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에, 실수했겠지.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애써 조국을 보호하더라 이거예요. 몰빵으로 몰아가면서, 이들이 작전이 보통 작전이 아닙니다. 몰빵으로 이렇게 빵 퍼포먼스 하면서도 조국하고는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박지원이도 있고 이해찬이도 있고 뭔가 그들 이너서클에서 큰 그림이 그려진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1년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이미 그리고 세팅이 끝난 거 아닌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가 놀래서 이런 예측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측이 틀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야. 부정선거에 대해서 엄포를 놔야 돼요. 왜 아직까지 엄포를 안 놓습니까? 난 그게 이상해. 엄포를 안 놓으니까 얘들은 세팅이 끝난다. 세팅이 끝났어도 여기서 만약에 엄포가 들어가잖아요. 있는 세팅을 뒤집을 수 있죠. 못할 수 있어요. 세팅 끝났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부정선거 가능성 제로다, 우리가 다 완비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발본색원에서 바로 그냥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 이번엔 요만큼이라도 부실선거도 용납 안 한다 이러고선 졸졸이 따라붙겠다는 말까지는 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전선거 투표함을 옮기는데 졸졸이 그거까지 안 되니 서버 전자투표기하고 서버 이 얘기를 안 했잖아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세팅 끝났잖아. 아, 내 추측이지만 그 얘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서버 완전히 24시간 감시하고 점검하겠다. 이제부터 선거 전, 그 다음에 선거 날, 선거 후 서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독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부정선거 세팅 해놨어도 들어가다가는 바로 잡힌다. 해킹 들어오는 걸 또 잡는 게 있대요. 그걸 가동을 하면은 해킹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북한에서 들어오는지 중국에서 들어오는지, 그러면 거길 찾아가면 누가 시켜서 어딘 조직이 들어오는지, 시킨 것까지는 안 말하겠지만 세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팅을 스탑 시킬 수 있다. 이거 했는데요. 야, 자식아, 취소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뻘겋게 뒤지겠다는데 니가 우리 다 걸려 임마. 진핑 형님도 곤란하고 자식아 우리 다 곤란해져. 이게 이번에 선거 지들도 할 수, 이 부정선거 시스템은 우리가 중국하고 완벽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또 써. 이게 들통나면 다음에도 못 써먹잖아 이 바보야. 그냥 세팅 중지야. 에, 알았어, 이건 중단이죠. 이렇게 해서 중단을 시켜야 된다니. 그리고 중단만 시키면 다음에 또 하잖아. 8번 3권 하려면 어떻게 돼? 수사. 아, 나 진짜 사이버 수사대 뭐 하는 거냐? 수사 아니면 당해요. 이거 1년의 과정이 수상합니다. 지금 수상해요. 이백석 운운도 수상하고 이재명이가 요즘에 갑자기 신바람이 났어요. 조국도 신바람이 났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위축된 거를 내부의 갈등 요소로 자꾸 돌리려고 그러고 뭐 무슨 뭐 저 이러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갈등도 큰 문제지만 왜 투사들 났어요? 도태우 같은 사람을. 아, 싸울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국힘당에 국회의원 밧지를 달아야지 막을 수 있다니까. 아, 나 답답하네. 그러니까 자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심 놓고 야 도태우도 야 이제 무소속 됐다 야 됐어 컬 진행해 그대로. 그동안에 도태우 때문에 살짝 눈치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저거 부정선거하고 몇 년 동안 싸운 사람인데 저거 금배지 닮은 저거 특이 만들어서 골치 아픈데 조금만 있어봐 임마. 그러다가 자 날라갔습니다 노태우 뭐.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무소속 힘없 혼자 뭘 어떡할 거야. 세팅 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제가 너무 부정선거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상한 시나리오 썼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래요. 그런데 한쪽 머릿속에는 그게 큰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작은 퍼센테이지는 야 이거 이상하다. 왜 박지원이 왜 이렇게 나오지? 어 이거 이상한데? 이해찬이 왜 이러지? 어 이상한데? 양정철은 지금 어디가 있지? 왜 문재인은 느긋할까? 측근들이 다 저렇게 작살이 나는데 뭔가를 알고 있나?